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지만 요즘 새로운 영상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나라는 몽골인 것 같아요. 원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도 많이 나오는 시기긴 합니다만 요즘 몽골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제가 리액션할 비디오들이 좀 몇 개 더 업데이트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이면 지난주 아마 금요일 혹은 토요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그 작업하던 영상이 있었어요. 메간디 스탈리온과 유키치바의 마무시 뮤직비디오 반응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딱을 받았어요. 노딱을 받고 나서 이후에 작업한 영상들도 마치 연좌제를 받듯이 또 노딱이 걸렸어요.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리미킹의 모터갱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놓고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노딱이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 채널에 위기가 다시 오는 건가, 제가 반응 영상을 찍어야 할 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어찌됐든 영상은 촬영은 계속 해볼 거고요.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못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힙합이라는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될 만한 혐오스러운 영상들을 만든 적이 살면서 없는데 좀 억울한 느낌도 있지만 구글 AI가 너무나 자비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밝은 음악을 또 찾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 찰나에 긴슨과 미스쌤이 요즘 허스라는 행보를 보여주더니 또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노래를 들어보면 헤이트리아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헤이터야인지 헤이트리아인지 이거 모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긴슨이 밀고 있는 좀 아프로비치 같은 바이브들 있잖아요. 그런 바이브가 있는 음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긴슨이 이런 음악에 꽂혔나봐요. 긴슨의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졌죠. 피처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아티스트 두 명이 있는데 트윈펄리, 가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또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뮤직비디오가 대박이에요. 저는 긴슨의 뮤직비디오의 연출을 보고 몇 번 극찬을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긴슨은 제가 좋아하는 지금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이제 유행하는, 그리고 본토의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음악적인 바이브와 영상 미드를 갖춘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몽골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진짜 흡사 미국이나 영국의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래퍼가 요즘 힙합에 돌아가는 어떤 트렌드나 오리지널러티를 빠삭하게 알지 않고서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슨과 미스쌤이 협업한 헤이트리아? 이렇게 읽는 게 맞나? 피처링 트윈펄리 가나.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켈레스 게렌토웨.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것도 샘플링인가요? 무슨 아프리카 계열 음악 같다. 아, 저 리복 트랙 자켓 입은 것도 괜찮다. 약간 아프리카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 긴슨의 음악이 여러분들
되게 칠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칠해졌는데도 지금 본토에 있는 래퍼들이 만드는 어떤 뭐 아프로비치 계열의 어떤 음악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갖고 와요. 긴즈는 참. 아, 좋은데? 아, 이런 장면도 좋아요. 이게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미국에서도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후드들이 사는 하우스 프로젝트 같은 그런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같은 데서 후드에 있는 친구들이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이제 래퍼가 1층에 있으면 이제 그들이 2층, 3층, 4층에서 래퍼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건데 하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있는 거지. 이런 구도가 좋아. 오, 이분 누구예요? 목소리 엄청 스타일리시하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하우스 같은 음악에서 어울리는 약간 그런 보컬 느낌이 있잖아요. 허허. 와, 이분 목소리 때문에 순간 음악의 편곡도 달라졌지만 마치 내가 코스나 자라 매장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어. 왜 그런 매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니까. 아, 그냥 뮤비의 감성이 너무 좋다. 몽골에서 찍은 뮤직비디오인데도 진짜 미국이나 영국 그 본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도가 있어. 야, 나 순간 퍼포먼스 한 거 보고 섹시 여자 가수들 있잖아요. 막 제니퍼 로페즈라든가 막 그런 사람들 생각났어. 미스셉의 퍼포먼스도 좀 놀랍네요. 미쳤는데? 목소리도 항상 미스셉 들어보면 막 다분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무드 자체가. 근데 이렇게 오토튠이 섞이면서 이렇게 하이텐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 와, 긴슨도 그렇고 미스즈 앤벌스도 너무 좋다. 와, I need someone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이분 벌스가 딱 들었을 때 고급지다 약간 그런 생각만 딱 들어. 오, 와. 와, 이거 뭐예요? 이 벌스 뭐야? 미쳤는데? 이거 뭐지? 아, 와, 제가 사실 이런 아프로비치 계열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와, 이 곡은 너무 중독적인데? 와, 진짜 세련됐다. 아, 참 긴즈미 스쌤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선구자적인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 왜 어떤 의미에서 선구자냐면 아티스트마다 여러 색깔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하는 역할들은 지금 미국이나 이제 UK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미국이나 UK에 이런 감도에 이런 바이브에 이런 감성의 음악들이 있고 뮤직비디오가 있어. 근데 우리는 몽골에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뮤직비디오의 어떤 연출 구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진짜 본토의 흑인 음악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할 정도의 그런 감성을 음악과 영상에 굉장히 잘 담는다. 아웃핏도 물론이고 참 잘해. 저는 몽골 힙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래퍼들마다 각자 개성들이 너무 뛰어난데 저마다의 색깔에 다들 너무 충실해하고 있어. 리미킹은 잡이 없고 빠꾸 없고 뭔가 DMX나 러프라이더스 느낌이 나는 진짜 거침없는 음악들을 만들고 긴슨 미스즈엠은 요즘 본토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아,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들은 빡센 것보다는 조금 뭔가 칠하고 좀 블루지한 음악들, 그런 것들을 래퍼들이 만드니까 우리도 몽골식으로 뭔가 만들어 봐야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너무나 개성있고, 빅지는 항상 자신이 고수해온 스타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보여주는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보면 각자의 세계관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에 충실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언제나 뭐 눈에 얘기하는 얘기지만, 저는 허스라는 래퍼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긴즈 미스잼 요즘 뭐 새로운 음악들 뭐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음악적인 퀄리티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긴즈의 음악으로 몽골힙합을 입문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분의 음악에는 그 미국이나 영국 본토에서 제가 봤던, 제가 느꼈던 뭔가를 이분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